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성당 시리즈로 색채의 마술사 자갈의 마지막 작품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독일 마인츠 성 스테판 성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를 마치고 스페인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 순례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유를 하게 됩니다. 2주간의 여정으로 피곤했지만 청소년팀을 주축으로 한 일부 순례자들은 경유 대기시간 동안 마인츠의 성 스테판 성당을 순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 멀리 성 스테판 성당이 보입니다. 마인츠의 성 스테판 성당은 990년 윌리지스 대주교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현재의 성당 건물은 대부분 1267년에 짓기 시작해서 1340년에 완공되었는데 윌리지스 대주교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축되었습니다. 14세기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1462년부터 1499년까지 성당 남쪽에 회랑이 추가되었고 바로크 시대에는 성당의 외부와 내부에 장식이 추가되었으나 1857년 근처 화약고에서 폭발이 일어나 바로크 양식 외관이 파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보다 이 성당이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0세기 최고의 화가인 마르크 샤갈의 마지막 작품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73년 클라우스 마이어 신부는 샤갈에게 연락하여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샤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의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고 오랫동안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 마이어 신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며 세계적인 예술가 샤갈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뜻깊을지 샤갈에게 설명하였고 결국 샤갈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샤갈이 이 의뢰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샤갈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샤갈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새로운 우정과 유대인과 독일 사이의 화해를 모두 반영하기를 바랬습니다. 클라우스 마이어 신부는 샤갈의 아름다운 창문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색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색은 긍정과 희망, 삶의 기쁨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몽환적인 파란색 배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다양한 성경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 모세와 십계명,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 십자가 왕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 녹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의 밝은 색조는 샤갈의 시그니처인 몽환적이고 따뜻한 파란색 배경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룹니다. 샤갈에게 성 스테판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랬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희망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종교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우정과 조화, 화해의 정신을 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스테인드 글라스는
내 마음과 세상의 마음 사이를 잇는 투명한 파티션입니다. 샤갈의 생전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은 모두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샤갈은 죽기 전에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찰스 마크에게 남은 창문을 완성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마크는 샤갈이 죽은 후 19개의 창문을 추가로 완성했습니다. 샤갈의 마지막 작품을 감상한 후 우리는 마인츠 대성당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는 성당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고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음악회가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독일에서의 짧은 순례는 여기에서 끝마쳐야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청년대회 스피노프로 아름다운 성당, 성 스테판 성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내 성지 순례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세계 청년대회를 함께했던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